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최갑수 연구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2부로 나누어서 강연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한국투자증권의 이소연 수석연구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베트남 말로다가 안녕하세요가 신짜오? 진짜 하고 내리셔야 돼요. 신짜오. 내려야 된다고. 열심히 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베트남 쪽에는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는데, 베트남 쪽하고 인도네시아, 이쪽에는 우리나라에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다들 이제 뭐 다른 업계로 가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부서로 뭐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라이팅을 하고 계신 분이 없네요. 저 말고는. 네. 쉽게 얘기하면 독야 청청하시는 거네요. 네, 혼자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은 베트남 하면 혹시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뭐 삼성전자 얘기하시고 또 다낭 여행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새는 또 바캉스 감독 때문에 축구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네, 베트남 사람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생각나는 게 2018년도 12월 달인가요? 네. 시지키컵 국제 축구 대회에서 베트남이 성적이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가 그때 우승을 했을 때 제가 또 태어나가지고서 베트남 응원해 보기는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계략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베트남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든지 또는 면적,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1인당 GDP,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다는 좀 면적이 큰 편입니다. 한반도의 1.5배 정도고요. 인구가 이제 의외로 되게 많은데요. 9억 7천만 명. 1억이 좀안 되는 인구죠.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9,700만.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이 실질적인 일당 체제고요. 아직까지 국가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인 네, 진짜 신흥국입니다. 그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신흥국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에는 7%, 6% 후반이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부진하긴 했지만 역성장은 안 했고, 그래도 2% 초반, 후반 성장률 유지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이제 많이 놀러 갔었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아무래도 또 코로나 풀리고 나면 많이들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뭐 여행사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 여행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는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대표적인데 한국의 기업이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뭐 지인이 거기 살아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분들도 거기서 이제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좀 교류가 많고 밀접해진 국가인 것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같아요. 베트남의 현지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베트남에 근무하시는 베트남 분들, 그분들 급여 수준이 베트남 현지의 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계 IT 제조회사에 다니는 거 보니까 다니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편이라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이게 좀 편이라고, 많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이제 주로 진출했던 이유가 이제 저가의 노동력도 이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베트남이 이제 생산 기지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좀 투자단으로 풀어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는 선을 쫓아오지 놓고 않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큰 그림을 그려서 베트남에 투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베트남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인건비 얘기 많이 하세요. 인건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보다는 태국, 필리핀보다는 싸고 이제 미얀마, 양궁, 라오스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붙는 게 지리적 이점입니다. 이제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제가 베트남 지도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 끝에 위치한 반도 국가예요. 한국처럼 반도 네. 국가인데 이 반도가 S자로 길게 돼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약간 깊은 심해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육로로는 중국이랑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나 해양으로 물류를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네. 들어서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이제 깊은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으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불편함이 있는데 베트남은 그런 부분도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바로 트럭이라든지 기차 등으로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네. 또 하나의 이제 제조 기지로서의 네. 이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제가 좀 아까 위원님한테 9,800만 명 정도라고 네, 했잖아요. 1억이 좀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이 인구의 양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교 한자 문화권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보통 동남아 국가들 하면은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이런 국가들은 보통 불교나 이슬람 국가예요. 네, 베트남은 한국, 중국, 일본하고 동일한 유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보통 가치관에 깔리는 게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부모한테 봉양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조금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동남아 중에서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1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문맹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글로벌 업체들 입장에서는 진출했을 때 개인 하나를 고용을 해서 노동력으로 아니면 회사 일원으로 약간 좀 재교육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좀 절약되는 편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인 입장에서도 약간 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기 때문에 약간 일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이 좀 베트남의 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약간 국민성도 약간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한자 문화권 말씀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가 신자오. 네. 그걸 올리지 말고 내려라. 네네. 조금만의 성조가 있는 것처럼. 네네. 아 이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다 보면은 베트남의 인건비도 좀 싸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두 배는 안 되지만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저 그 다른 나라들도 중국 시장이 많이 몰렸다가 베트남 쪽에 기업체들 많이 가는 게 떠올려지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베트남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네. 그래서 여기에 다 그런 뭐 기본적인 여건만 깔리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중국의 사회 개방의 경로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런 폐쇄적인 경제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으니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우리도 한번 좀 경제를 좀 발전시켜보자 라는 기저하에 정부 주도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정된 영역에서 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면 법인세를 몇 년간 뭐 면제를 해준다거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 북부에 만들어놨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휴레겐 패커드라든지 대만계 IT 업체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에어팟 생산 공정 일부가 베트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책이 밀어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좀 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서 베트남의 이제 수출의 질적 양적 변화도 이뤄졌고 산업이 그동안은 뭐
아예 뭐 수출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운동화 이런 경공업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IT 부품 조립 쪽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IT 조립 기지가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그동안 뭐 1차 산업, 뭐 농수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공장에 다니기 시작을 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평소에 벌던 것보다 좀 많이 벌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인구가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또 젊은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수가 성장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는요. 이런 내수 기반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이게 언제쯤이냐면요. 한국의 90년대 초반. 중국의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그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여가 시간에 영화관을 가기 시작하고 이런 그림들이 2020년대, 2010년대 후, 네. 2020년대 들어와서 베트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소비재라든지 내수 관련 업체들이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라고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한마디로 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농사라든지 경공업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뒀다가 이제 IT 쪽으로도 많이 발전해 주고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제가 부러웠던 부분이 일단 인구 연령층이 상당히 젊어졌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거기에 따라서 또 소비 활동도 활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강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우리가 주식시장 쪽을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 주식시장이 하노이하고 호치민, 그 다음에 업커밍인가요? 네. 여기 이제 세계 거래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래소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하나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은 세 개의 거래소, 호치민 거래소, 하노이 거래소, 어콘 이렇게 세 개의 거래소로 나뉩니다. 좀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호치민 거래소가 주로 이제 주식 좀 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블루칩 종목들이 주로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노이 거래소에는 이제 지수 파생이랑 채권이랑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코는 상장 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듣고 싶다. 네. 근데 보시면 상장 종목수가 어코네 한 85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호치민 거래소 400개 정도거든요. 어코네 있는 기업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베트남은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IPO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국처럼 이제 몇 달 뒤에 거래소에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이 분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PO 따로, 리스팅, 상장 따로입니다. 그래서 IPO를 한 다음에 보통은 1년 이내에 상장을 할 것을 권고를 하지만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뭐 7년, 8년씩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거래소를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IPO가 주식 분산, 그 다음에 거래소에 리스팅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상장 기준이 뭐 흑자라든지 ROE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고요. 지금 현재 거래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지금 최근에 베트남에서 규정들이라든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호치민과 하노이 거래소를 2022년에는 통합한 베트남 거래소로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관련해서 좀 실무적인 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부분이 네. 상장 심사를 할 때 1년 정도 말씀을 하시면서 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로 저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1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뇌물 같은 걸 쓸 수도 있을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이든 반대적인 측면에서 상장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하고 상장이 좀 붙어 있는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장 준비를 하면서 이런 요건들 있잖아요. 뭐 네. 흑자 요건이라든지 자본금 요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추고 IPO를 이걸 하는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국영 겸 민영화를 촉진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 그 한 가지 수단이다 보니까 국영기업의 정부가 갖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분을 불축된 다수에게 분산을 시키는 게 IPO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흑자 요건이라든지 자본금 요건은 이제 ROE 요건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필요한 요건들이 없고 그냥 투자자를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옥션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까지만 업콘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업콘에서 이제 장외 거래가 되다가 이제 뭐 좀 더 자금 조달의 니즈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별 기업의 이슈에 따라서 이런 상장 기준들 뭐 흑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ROE 요건을 맞추면 그때는 뭐 조금 더 까다로운 게 호치민 거래소 거긴 대형주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하게 하노이 거래소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가끔씩 이제 뭐 베트남 IPO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게 이게 곧 상장이 가시화된 기업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IPO만 한 기업인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의 건바이건이기 때문에 네. 그 상품을 이제 제안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상품을 접근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반드시. 네. 하셔야 되고 그나마 조금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자금 조달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이제 대주주라든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이뤄지는 편이고요. 네.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당의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되는 편. 이 정도로 조금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 시킨다고 했을 때 네. 완전히 민영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주주 지분 비슷하게 큰 네. 거는 다 국영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만 분산하는 겁니까? 그거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네, 업종.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산업,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죠.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인 중앙은행이 거의 지분의 30% 이상씩은 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코로나 이제 그 델타 변인가요? 그 변종 생기는 바람에 또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그 봉쇄 정책 이런 것도 이제 실패한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그 방역 신청을 기본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패러다임 바꿔야 될 텐데 그 방역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변이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가 거의 1억인데 뭐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편이고요. 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2020년에 팬데믹 선언했을 때 네. 바로 베트남은 이제 국제 항공 노선 다 중단시켰거든요. 입국 막고 그 다음에 확진자 발생하면은 뭐 1그룹, 2그룹, 3그룹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위치 이제 동선 파악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통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현재의 중국처럼 좀 엄격하게 방역 조치를 가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 때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제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랑 산업단지 중심으로 좀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수도 많고 또 산업단지에서 확산이 되면은 바로 또 봉쇄하면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작년 3분기에는 이런 영향 때문에 분기 성장률이 6% 역성장이 나왔고요. 네.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좀 그래서 방역 조치를 좀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출이 안 되고 군부대가 식량이라든지 생필품 갖다 주고 그다음에 봉쇄한 상황에서 거주민들 전수 조사하고 백신 접종 맞고 그다음에 풀어주고 이렇게 좀
지역군별로 조금씩 완화되는 지역 계속 봉쇄한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렇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혔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그 마지막 단계인 외국인 입국이 3월 중순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동안은 주로 전세기라든지 특별기 아니면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다시 정기 항공편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좀 내수, 그다음에 경기 활성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경제 전망 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지수를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처럼 돼 있는 그 지수를 찾아봤더니 3년 치를 그래프를 보니까 한30% 정도 지수가 올랐더라고요. 네, 작년 1년 치를 보니까 한 12, 3% 정도 올랐더라고요. 우리는 3천 넘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뭐그 관련해서 금년도 경제, 베트남 경제 쪽, 이걸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베트남 지수만 작년에 36% 정도 올랐습니다. 한 국가의 지수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 초반에 타격이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연간 GDP로 따졌을 때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과정에서도 2%, 3% 지금 GDP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외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안에 내수는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훨씬 잘 돌아갔다. 네, 내수는 돌릴 수 있게 방역이 심했던 거는 작년 3분기 말고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서 내수는 돌다 보니까 내수의 상장사들이 대부분 다 내수 관련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들의 이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선언을 하고 나서 지수가 정말 뭐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지수 레벨이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베트남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상 최저 금리 수준도 처음 보고 베트남 주식시장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 그럼 주식이란 걸 해볼까라는 좀 계기가 확산이 되면서 그때부터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동학 개미운동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주식 계좌 개설 수라든지 거래 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반영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베트남 개인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4월, 5월, 7월에 막한 달에 100포인트씩 작년에는 지수가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지금 현재는 1450에서 1500 사이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그쪽이나 개미들의 세력들이 참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베트남의 현재 지금 개설된 계좌 수를, 예탁원에 있는 계좌 수를 좀 보면은요, 이게 아직까지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4%밖에 안 되거든요. 4% 밖에. 네. 그래서 이제 막 주식시장이라는 거에 눈뜬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국도 옛날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거에 일반 분들이 이제 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펀드 붐 일고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베트남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좀 눈을 뜨고 주식이 활성화되는 거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까 4%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소위 말해서 그 경제 쪽에 관심이 있고 좀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덤볐던 거예요? 최근에 그 상황을 보자면 약간 좀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로 주식을 할수 있는 게 조금 보편화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인구의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도시에 사는 뭐 직장인들 중심으로 좀 주식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호랑이 띠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베트남이 금년도에 그 특별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게 있는지 좀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올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을 인구수로 따졌을 때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거든요. 부스터로 따지면 46% 정도가 맞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이랑 유아도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코로나 아니면 확산 이런 거랑 관련해서 다시 봉쇄를 하거나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고요. 베트남은 계속 앞으로도 코로나와의 이제 공생 쪽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내수 지표들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많이 좀 일터로 돌아오고, 이제 신설법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도 계속 좋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선행되면서 작년에 선진국들 수요가 좋았잖아요. 그때 베트남 같은 경우 어차피 수출 제조 기반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내수가 안 좋았던 거지 수출이라든지 생산단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이제 계속될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작년에 EUI FTA가 발효가 됐고, 올해는 RCEP도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상대국도 다변화될 거고, 이런 관세 인하 때문에 더 수출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효과도 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좀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수출, 생산, 내수 3박자가 다 베트남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하는 요인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좀 봉쇄가 된다면 중국에서 가져오는 원부자재들 때문에 약간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어서 생산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요 정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주식에 이제 집속 투자 이게 집속 가능한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원 증권사, 전증권사 그래서 이제 그 계좌 개설이나 이게 가능한지, 또 이런 그 지금 베트남 ETF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저 초보자분들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좀 투자하실 때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다른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는 그런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제조 기반이 많이 없어서 대부분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시총의 대부분이 이제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 부동산,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일부 대형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베트남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매도 가능하고요. 전속관사 가능한 건 아니죠, 이제. 네, 네네. 왜냐면 대형 일부 그렇죠. 증권사만 가능하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문이다 보니까 실시간 매매는 안 되고 지정가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베트남 투자하실 때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한국과의 다른 점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종목마다 다르고요. 이제 큰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은행과 같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은 한도가 차서 못 사는 종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9에서 100% 사이에서 개별 상장사들이 좀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도가 49%를 넘어서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은 세제라든지 토지 사용권 이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소매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 외국인 한도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모바일 월드라든지 FPT라든지 푸뉴언 주얼리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은 외국인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는 안 되고요. 혹시 외국인이 팔면서 한도가 생기면 장외에서 그거를 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게 이제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된 ETF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은행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풀링해서 만든 게
금융 선도지수 ETF가 있고, 그다음에 이 FOL 한도가 베트남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FOL을 더 늘리자고 하자니 뭐 기업법, 상법 다 투자법 다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무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 보팅 권한이 없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나눠주면 이거는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하고 의결권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 일거양득이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일본에는 이미 있는 제도로 알고 있고 이거를 좀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거 하나. 그리고 다이아몬드 지수 ETF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말 때문에 다들 지어낸 말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호치민 거래소에서 만든 이름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한도가 이제 소진이 돼서 장중에 매매가 힘든 대형 종목들을 풀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FPT라든지 모바일 월드 이런 아이들도 좀 들어가 있는 ETF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이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도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님 말씀하실 때 지금 그 베트남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전 주가에서 안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한국 세력과에서는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다 하고 있고, 저희는 현지 법인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일반 분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펀드를 넘어서, 한때에도 뭐 브라질 펀드라든지 유럽 펀드라든지 러시아 펀드 해가지고서 뭐 인기 있었지만, 베트남이나 동남아 펀드 일반인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위원님 생각에, 네, 베트남 펀드를 기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펀드 같은 거를 가입을 할 때 펀드 종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뭐 조언이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믿고 맡기는 투자 수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지수를 얼마나 좀 그래도 시장과 비슷하게라도 움직이는지. 왜냐면 너무 다르게 움직이면은 이제 나는 뉴스에서 베트남 올랐다고 보는데 내 펀드만 수익률이 빠지면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매번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번 다 확인하시는 게 아니니까 또 좀 그래도 지수를 따라가면서 같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에서도 지금 베트남 펀드가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같은 프론티어 국가는 저희가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게다가 뭘 찾아도 영어도 아니고 심지어 베트남어다 보니까 되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조금 베트남의 성장을 믿고 이제 옛날 한국의 90년대의 경제성장을 좀 재현하는 국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냥 약간 좀 장기적인 묻어두시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베트남을 좀 조금씩 사두시면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펀드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펀드를 가입을 하려고 통신사주권에 영업점에 갔다 그러면은 영업점에 그 직원분들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그 베트남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뭐 간단하게나마 알아봤고요. 그,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